너 왜 그렇게 발길을 못 알아듣냐? 안 돼.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. 그렇다고 계속 레벨링만 돌고 있을 수는 없잖아. 아무튼 안 돼. 아무런 공략 없이 움직일 수는 없어. 그런 건 걔 바꿔. 쟤네 왜 저러는 거야? 새싹들은 극도발전도 힘들단 말이야. 아유 정말. 하코노랑 질컨노가 절 콘텐츠의 가자말자로 다투고 있어. 절 콘텐츠라니? 저기 저 커다란 산 말이야. 하코니는 저길 가면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가자는 거고. 그건 맞는 말이야. 그만큼 어려운 콘텐츠라면 깨는 재미가 있지. 하지만 질코니는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야. 저 산에는 무서운 봅스몹들이 잔뜩 살고 있거든. 그랬구나. 그럼 안 되지. 파파난 놈이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? 새싹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? 이건 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. 너 때문에 다른 새싹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어. 아니 뭐야? 얘들아 이러지 말고 파티말로 하자. 너네 사건 사고 게시판 가고 싶니? 형 생각은 어때? 뭐? 어느 쪽 의견에 찬성하냐고. 하콘로가 한 말은 옳다고 생각해. 저기 위를 올라가면 앞으로 나올 하콘을 더 즐길 수 있겠지. 자 이것 봐. 하지만 지컨러가 한 말에도 일리는 있어. 새싹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서 저 산에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본다면. 어쨌거나 갈 수 있으니까지 가보자고. 네가 언제 새싹을 영입했는데. 그만해. 저 새싹들은 단애가 데려온 거잖아. 애초에 단애 지인들인데 왜 너네 맘대로 정하냐. 형은 데려와 놓고 무작 한 번 안 돌아줬잖아. 아니 뭐야, 사입하시라고 안껴줄 때는 언제고 지랄인 건데.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긴 하자고. 그렇게 못하겠어. 너네 정말 내 말 안 들을래? 다들 제발 좀 그만해. 지금 셋이서 뭐하는 거야 대체? 오늘은 너무 늦었어. 레벨링 갈 시간이라고. 남은 얘긴 내일 해도 되잖아. 다른 애들 거절시키지 말고 그만해. 알았지? 자 어서 가자.